수능특강 영어 독해 연습 테스트 1, 4번 들어갑시다. 자, 요즘 문제지? 요즘 문제. 자, 먼저 보자. 로버트 보이스. 로버트 보이스는 conducted, 수행했습니다. 로버트 보이스 has conducted. 로버트 보이스는 수행했습니다. 어떤 상세한 분석을. 어떤 분석? 작업 습관이지. 바로 faculty members 하면 교수진의 멤버니까 교수들. 교수들의 어떤 작업 습관의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자, 뭐 하면서, 이거는 분사구입니다. 뭐 하면서, distinguish A from B야, A from B.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those. 그리고 those 밑에 관계사 들어왔지? 그리고 이제 from those, those하고 비교가 되지. 자, 그러면 뭘 구별해? 바로 생산적인 작가들인 사람들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생산적이지 못한 그런 작가들을 구분하면서 이렇게 분석을 했대. 아마 생산적인 작가들은 어떤 습관이 있고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아마 그거를 분석했던 것 같다. 자, 그래서 a major finding, 주요한 연구 결과는 was that, that이었습니다. 생산적인 교수들은 tended to engage, 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 짧고 그리고 일관적인 글쓰기 시간에. 자, 그런데 그 시간은 여기는 PP 형용사야. 어떤 시간이야? spread, 펼쳐져 있는. 뭐를 통해서? 그 주 내내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주 내내 꾸준하게 일관적으로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글 쓰는 시간에 관여하는 경향이 있대. 그지? 그래놓고 콤마 와야 되니까 반면이겠지. 반면에 non-productive faculty, 비생산적인 그 교수들은 tended to engage, 바로 대조가 되겠지? 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intermittent, 간헐적으로. 그러니까 이따금씩. 그 다음이 몰아치는 시간. 몰아치는 시간에 어떤 시간? 바로 글쓰기.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펼쳐져 있는데 far apart,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꾸준하게 한 게 아니라 막 듬성듬성 떨어져서 몰아치기로 했나 봐.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frequently, 빈번하게 procrastinated, 미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글을 쓸 때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거 미루다가 그들은 아주 집중적으로 긴 시간 동안 시간의 긴 시간 동안 그것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희들이 벌써 이게 내용이 딱 대조가 되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자, 그래서 너희가 조심해야 되는 어휘가 뭐냐 하면 productive faculty는 뭐 했다? 자, productive faculty의 특징은 짧고 일관적인 글쓰기 기간이야. 그리고 그 주 내내 펼쳐져 있대. 그럼 대비가 되는 바로 뭐지? 비생산적인 faculty, 교수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간헐적인 몰아치기. 그런데 그것은 뭐 하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또 뭐 한다? 빈번하게 미루고 그리고 글을 쓸 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쓴다는 거지. 근데 그 집중적으로 쓰는 게 한 번 쓸 때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쓴다라는 거다. 자, 이게 바로 어떤 대조가 되는 그 생산적인 교수들과 생산적이지 못한 교수들의 어떤 특징이네. 자, 그러면서 비록 그 procrastinators, 바로 미루는 사람들이 믿는다 할지라도 뭐라고? 길고 집중적인 글쓰기 시간이 were necessary, 필요하다고. 자, 뭐 생산적이기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이 사람은 결론 내렸어. 자, 이 사람의 결론. 그러니까 사실 이 앞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배경이었지. 연구, 조사한 거에 대한 이제 배경이었고 진짜 이 사람의 결론은 뭐야? 바로 binge writing. 바로 몰아치기 글쓰기 그 자체가 was part of the problem. 바로 문제의 일부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 몰아치기가 뭐야? 좋지 않았다. 나빴다. 이 얘기겠지. 자, 그러니까 얘가 이제 주제가 되어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서 however 해가지고 이거 부사절이다. 부사절. However invigorated. 한 사람이 아무리 활력을 느낀다 할지라도 뭐 동안? 바로 집중적인 기간. 글쓰기 집중적인 시간 동안 아주 활력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리고 procrastinator 바로 미루는 사람들이 종종 이것을 보고했는데 이렇게 활력을 느낀다고 보고했는데 이러한 작업 패턴은 is so effortful 뭐야? 너무나 노력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쏟으시다. 뭐 할 정도로? 바로 한 사람이 곧 그것을 피하는 것을 시작할 정도로. 그거 피하기. 그러니까 글 쓰는 걸 피할 정도로. 왜냐하면 한 번 쓸 때 너무 힘이 드니까 자꾸 이제 글 쓰는 걸 피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in essence, 본질적으로
몰아치기 글쓰기 시간은 are sufficiently aversive, 충분하게 싫어하는 감정을 갖게 합니다. 자, 뭐 할 정도로 그들이 punished active writing, 그 글쓰기 행동에 행동을 처벌할 정도로, 이 얘기는 글쓰기 행동을 이제 하지 않을 정도로,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지. 자, 밑부분에서도 사실 주제는 얘가 이제 메인이었고, 얘가 메인이었는데, 우리가 밑부분에서도 또 이제 어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뭐야? 바로 활력을 느낀대. 뭐 동안? 이렇게 집중적인 시간 동안. 그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떻다? 너무 힘들대. 한 사람이 그것을 글 쓰는 걸 피하기를 시작할 정도로. 그지? 자, 그래서 몰아치기 글쓰기 시간은 충분하게 싫어하는 감정을 갖게 한대. Aversive. 뭐? 그들이 글 쓰는 행위를 처벌할 정도로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변형 문제로 나오면 빈칸이나 이제 어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어휘 문제로 훨씬 나오기가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어휘 문제는 선생님이 지금 표시해놨잖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어휘 문제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빈칸 부분에 있어서 나온다 그러면, 이런 어휘 문제와 연관해서 나올 수 있는데, 굳이 제일 나올 만한 부분을 표시를 하면 이 부분 괜찮을 것 같아. 자, 몰아치기 글쓰기 시간이 충분히 싫어하는 감정을 갖게 한다. 그들이 글 쓰는 것을 행위를 처벌하게 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 그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빈칸에 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거 주제 부분이 빈칸에 나올 수도 있는데, 주제 부분이 나왔을 때는 뭐 너무나 쉬우니까 별로 틀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4번에 주는 선생님의 평점 한번 알아보십시다. 자, 선생님이 주는 평점은 어휘 문제에 2.5점 줬다. 그리고 빈칸 추론에 2점을 줬다. 그래서 어휘 문제 특히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